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상품에 대한 수업이라기보다는 이 보안적인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버 쪽 관련된 자원을 관리하는 부분은 보안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안에 대한 부분을 좀 챙겨드리지 않으면 불안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한 상황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법을 조금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이 보고 계신 이 관리 콘솔에 들어올 때 어떻게 했나요? ID,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가입되어 있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뭐 네이버, 구글, 뭐 페이스북. 그런데 그 사이트들이 똑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쓰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입한 100개의 사이트 중에 하나로 털리면 해커가, 또 크래커가 여기에 들어와서 나쁜 짓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인프라를 사용할 때는 비밀번호를, 다른 비밀번호를, 복잡한 비밀번호를 써놓으셔야 돼요. 그게 자꾸 까먹는다. 그럼 차라리 그걸 적어가지고 노트북에다가 적어두세요. 아니, 그 종이에 적어갖고 수첩에다가 가지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록하는 것은 언제나 털릴 위험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보안 장치를 더 추가하자면 2단계 인증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살펴볼 거예요. 자, 2단계 인증이라는 것은 로그인을 두번 해서 와야지만 이 관리 콘솔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기능이 바로 2단계 인증이라는 겁니다. 자,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관리 콘솔로 들어온 거예요. 자, 여기에 Management Tools라고 되어 있는 부분 말고 Security Identity에 여기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라고 하는 열쇠 모양으로 생긴 이런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자,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생긴 페이지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들어오시면 Security Status라고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자, Security는 보안, Status는 상태. 보안의 현재 상태를 체크해 주는 부분인데, 자, 여기 체크되어 있는 부분은 잘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느낌표 되어 있는 부분은 아직 미비하거나 안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를 완주를 하면 이제 훨씬 더 안전한 상태에서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Activate MFA on your root account라는 부분입니다. 자, 클릭해 보면 Multi-Factor Authenticator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말로는 2단계 인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Manage MFA라는 것을 클릭하시면 A Virtual MFA Device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 선택하세요. 자, 그리고 Next를 선택하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뭐 Here라는 걸 클릭하면 이제 여러분이 2단계 인증을 할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의 리스트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구글 OTP라는 것을 쓰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안드로이드에서도 쓸수 있고 아이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현재로서는 많은 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자, 그리고 Next 스텝을 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 OTP 앱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앱을 설치한 다음에 여기 있는 정보를 등록하시면 2단계 인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앱을 사용하는 방법도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동영상으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안드로이드건 아이폰이건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아쉽게도 저는 안드로이드밖에 없어요. 폰이 현재. 그래서 안드로이드 설명드리지만 아이폰도 똑같이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우선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자, 이렇게 여기로 들어오셔서 여기에다가 구글 어센티케이터 또는 구글 OTP라고 입력하시면 이렇게 생긴 앱이 뜰 겁니다. 자, 요거를 터치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아이폰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런 화면이 뜰 거거든요.
그 중에서 밑에 보시면 설정 시작하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저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바코드 스캔, 제공된 키 입력하기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바코드 스캔은 제가 좀 촬영하기가 좀 까다로워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걸 쓰시고 이 중에서 제공된 키 입력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즉 QR코드를 등록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긴 문자를 입력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 있는 이 정보를 이메일을 통해서 제 데스크탑에 있는 정보를 제 스마트폰으로 전송해서 그것을 카피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할게요. 붙여넣기. 그리고 여기에는 계정 이름은 AWS, 아마존 웹서비스의 줄임말이죠. 그리고 추가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39543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저 번호가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AWS에 로그인할 때 사용해야 되는 2단계 인증 비밀번호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이 직전에 있었던 그 번호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게 됩니다. 즉 이게 거의 뭐 한 몇 초일까요? 예를 들면 얘가 30초라고 한다면 30초에 한 번씩 비밀번호가 바뀌기 때문에 30초 안에 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비밀번호가 혹시나 탈취되더라도, 노출되더라도 30초 후에는 쓸모없는 비밀번호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나오는 여기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제대로 2단계 인증을 자신의 그 앱에다가 등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번호를 입력하라는 거예요. 자 입력합시다. 204846 입력하고 두 번 입력해야 됩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자, 그 다음에 869264라고 입력하고 그리고 Active Virtual MFA라고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MFA Device was successfully associated라고 되어있죠. 나오죠. 이건 뭐냐면 잘 됐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Finish를 하면 화면을 좀 키워봅시다.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경고 표시가 되어 있었던 부분도 기분 좋게 체크 표시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한번 진짜로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로그아웃 하고 그리고 다시 AWS 매니지먼트 콘솔로 들어와서 여기에다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비밀번호가 뭐였죠? 굉장히 좀 어려운 걸 입력했어요. 여러분도 꼭 어려운 걸 쓰세요. 자, 보안 서버를 사용해서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죠? 로그인에 성공은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인증 코드를 요구하죠. 아까와는 다르게. 바로 요 인증 코드에다가 여기에 있는 우리 구글 OTP에서 알려주는 저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373793 그리고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이 되죠. 즉, 로그인을 우리는 두 번 해서 들어왔죠. 바로 이것이 2단계 인증이고 두 번째 로그인을 할 때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정보는 우리의 그 앱도 알고 있고 AWS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앱에 표시되는 그 정보를 여러분이 AWS에 입력해서 그 두 개의 정보가 일치하면 로그인을 해준다 라고 하는 이 보호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게 꼭 AWS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 구글이나 또 여러 가지 서비스에서 바로 이 2단계 인증이라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두구두구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저처럼 77 맞은 사람은 스마트폰을 자꾸 잊어먹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등록해놓은 OTP 정보가 유실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난폐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여러분이 처리하면 되는지를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고 이 수업 마무리할게요. 자, 우선 내 계정으로 가서 제가 일단 1단계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1단계 로그인은 아이디 패스워드니까 그거는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1단계 로그인이 끝난 다음에 2단계 로그인하는 부분에서 인증 디바이스에 문제가 있습니다를 클릭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고객 서비스 팀의 문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요걸 누르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쭉 보면 뭐 대충 저도 읽어보진 않았는데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면 MFA, 즉 2단계 인증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신의 problem이 뭔지를 선택하는 건데 여기 보면 뭐 제일 많은 게 이거네요. My device was lost. 나의 장치를 잃어버렸고 stolen or damaged. 뭐 도둑 맞았거나 또는 얘가 부셔져가지고 2단계 인증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선택하고 여기에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입력할 때는 예, 한국 국제번호 요거 82 요거 하는 거 아시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전화번호가 뭐 010-1111-1111이라고 한다면 앞에 0을 없애버리고 82를 붙여주시면 해외에서 여러분한테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대한민국 선택하면 되겠죠. 뭐 어떻게든 잘 하세요. 그 다음에 보안점검하고 서브밋을 하면 그러면 이제 뭐 하루나 뭐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뭐 하루 또는 몇 시간 후에 여러분한테 전화가 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인도에서 전화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 분이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여러분한테 이메일을 확인해 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등록해 놓은 이메일 있죠? 그 이메일을 보면 그 이메일 안에 어떤 코드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인도 분이 그 영어로 외국에서 전화가 와서 여러분한테 요청하는 거는 그 이메일에 적혀있는 코드를 읽어달라라는 뜻입니다. 뭐 A, B, C, D, E, F, G 뭐 이렇게 몇 글자로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말로 뭐 AF3, AF3, 4, Z 이렇게 발음하면 좀 애매하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발음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엄청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예, 뭐 제가 영어를 못해서도 그렇겠지만 그분도 발음이 조금 특이해서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영어가 저처럼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드린 거고 그리고 굉장히 귀찮은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 2단계 인증 부분은 여러분이 잘 관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